안녕하세요. 이지희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서 이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일반과세자로 하는 게 유리할지 간이과세자로 하는 게 유리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는데요. 먼저 간이과세자는 이제 개인만 가능하고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는 개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이제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간이과세자인데요.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는 매출액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음식점업의 부가율인 10%를 곱하고 부가가치세율인 10%를 다시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세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유리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 매출액 합계가 4,800만 원이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800만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4,800만 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공급 대가에 0.5% 가산세가 있으니까 꼭 사업자 등록 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두 번째,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새롭게 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업종이나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이제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업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간이과세가 적용이 배제가 혹시 되는 곳은 아닌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이제 유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면적을 계산을 할 때에는 공용 면적을 포함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세 번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 이제 환급세액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확정신고할 때 이제 환급세액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달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공제받는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간이과세자를 포기한다고 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전환하는 시점에 재고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반과세자 기간 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과세기간이라는 것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를 1과세기간이라고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이제 2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